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각 금요일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예상 못하는 정도의 불확실성은 아니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보면은 지금 이전 같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성장 엔진 그러면은 성장 동력 또 경제 중심 축은 독일인데 그죠. 독일도 지금 신통치가 않은 상태고 중국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라도 좀 건재해야 우리 경제에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을 보면은 자꾸만 인플레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또 파월 의장의 목소리도 나왔고 하지만 예상 못할 바는 아닙니다.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고용이 느리지만 꾸준히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기댈 곳은 믿을 만한 곳은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미국 증시가 또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금 더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9월에 뭐 위기설도 나왔지만 사실 그런 위기라는 것도 좀 기울 수도 있고 10월, 11월 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불확실성도 더 해소되는 글로벌 경제도 조금 더 안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종전이나 휴전선언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볼 텐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짚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주가가 또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미중 관계가 계속 충돌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러몬드 상무장관이 제넬 렐런 재무장관 이후에 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안보는 뭐 중국과 미국이 충돌 안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뭐 너무 그럴 거 있니? 뭐 AI든 또 기술적인 부분도 협력할 건 협력하자. 그러니까 참 미국이 보면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이제 적절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으면 경제적으로 더 여우다. 자기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미국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실익이 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우리도 또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또는 다른 국가가 됐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결국 중요한 건 뭐 8월에 고용이 어떻게 될지 이 결과 보고서를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왜? 지나치게 고용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않다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 비교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와서 하도 인플레이가 심화되니까 그때 연준 의장이 상당히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걸 탈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인플레이에 대해서 안심했을 때 경제가 더 휘청거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도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도 금리를 자꾸만 그래도 동결하거나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이 가장 크게 또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 되는 게 연준이에요. 통화 관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연준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는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꾸준히 면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놓아도 미국이 뭐 흔들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나 유럽 상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참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애쓴다. 네,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뭐 간밤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인사를 채용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다라는 또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야기를 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좀 이것을 과장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과장된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 또 괜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산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의 관점을, 시점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게 장기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30년간 방류를 합니다. 1년에 이제 5만 톤씩. 그래서 지난 24일 방류를 시작해서 17일간 한 7,800톤을 먼저 방류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방류해보고 또 방사능 측정도 하고 인근 해역에서 이제 삼중수소도 이 측정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슘하고 그 다음에 이 트리튬하고 이 삼중수소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로도 이 제거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많이 섞어서 최대한 삼중수소의 농도가 묽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 검증,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그러면은 이 계획상으로는 2051년까지 방류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걸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영향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변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예상과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또 우리도 원전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원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제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인데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규제를 합니다. 네. 이것은 풀어줄 당장에 정부에서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일단은 이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또 독자적으로 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것과 관련된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중요한데 일단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KINS 힌스의 전문가 세 명이 지금 후쿠시마랑 갔어요. 가 있는데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랑 일본이랑 그 한국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새 이 기관과 나라는 이 측정을 위해서 똘똘 뭉친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메커니즘을. 네. 그래서 우리는 2주 간격으로 후쿠시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일본 이 방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과학적인 이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도 이 방사능 측정과 관련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우진이나 오르비텍이나 그러니까 방사능 측정과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원전 기술력이 앞서 있는 나라니까 이 부분에서 그동안 일본은 한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진출이 상당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원전 측정 방사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진출할 수 있다. 그 기업들의 여러분들이 이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산업적 경제적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충남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염수와 오염 수산물 유입은 단 한 건도 용납을 못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약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방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격분돼 있는데 이게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방류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면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동원이나 또 수산물 관련 간편 기업인 사조, 참치로 유명하죠. 대규모 선단도 구성을 하고 이 기업들이 잠시는 좀 휘청거릴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좀 장기적으로 사실상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과 뭐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러한 뭐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경제적인 영향을 봐야 돼요. 자, 미국은 러먼드 상무장관직까지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 화난 이 중국 내부의 여론을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일이 충돌을 합니다. 중일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체 관광객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을 일본과 한국에 동시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허용 안 하겠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그럼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로 오겠습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지금 관광 관련 한국 관광공사에서 올해 천만 명 이야기가 나와요. 천만 명 입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나 또는 지금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나 면세점 사업 이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중국이 갈 데가 없다. 일본은 안 간다. 그러면 한국 쪽으로 대거 여행 계획을 일본 계획을 취소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우리 쪽에 이 여행 관련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 패키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업 관련 기업들은 조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래서 저는 사조나 또 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동원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발빠른 변화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육지 내에서 강원도 쪽이 되겠죠. 이 양식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바닷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지에서 정화된 깨끗한 물로 유기농 양식 어류를 또 이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동원 FMB도 대체육으로 만든 그러니까 참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고기로 만든 일종의 참치처럼 보이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도 GS 건설하고 협력을 해서 친환경 육지 내에 연어 양식장을 곧 만들겠다. 그런 테스트 배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기반까지 갖추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산업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아이고 후쿠시마? 아이고 다 그럼 내다 팔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방금처럼 사업 다각화 또 육지 내에서 어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국민들의 심리 변화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 공포심에 질려 있죠. 삼중수소 방사능 뭐야 안 돼 이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워낙 이게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작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뭐 단기간 내에 어떻게 차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어도 저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서둘러서 우왕좌왕 좌왕우왕할 이야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혜 섹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혜 섹터는 어떤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회식 상황을 보면 돼요. 그 동안에는 회식가 회 먹는 거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 후쿠시마인데 아니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산업적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육가공업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주가도 들썩들썩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슈, 뭐 삼중수소 관련된 이슈가
화들짝 부각이 될 때는 또 이런 육하고급계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정화나 이런 쪽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쪽에 또 시선이 쏠리는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하림이나 또 마니크 FNG나 이 마니크 FNG가 최근에 또 이 우리 삼계탕만 이야기하는데 삼계 죽으로 난리예요. 케이프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육가공을 하면 이 또 동물 사육에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일 사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과 관련된 오진이나 또 오르비텍 측정입니다. 오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후쿠시마의 세슘과 관련된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원전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겹장이죠. 원전과 관련해서도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산업적 관사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좀 우리나라 것만 쓰자. 애국 테마주가 눈길을 또 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가 되고 또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관련해서는 뭐 신성통상이나 웰바이오텍이나 모나미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즈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모나미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것이 요즘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다 몰렸다가 또 반도체 AI 쪽에 싹 몰렸다가 또 초전도체 쪽에 몰렸다 그러는데 결국 테마주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이 대박 욕구가 부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내년에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이익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알짜 기업들이겠죠. 실적 기업들이겠죠. 그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서 하반기 투자 설계나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어쨌든 간에 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